저는 스타일리스트 정설이고요. 스타일리스트를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셀럽은 현아 씨랑 효종 씨, 송지호 배우님, 10cm, 뭐 폴킴, 다비치, 에버글로우하고 모모랜드 지금 맡고 있어요. 뭐 컨셉 잡아서 뭐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셀럽들이 입을 옷을 준비를 하고 현장을 가고 그 준비했던 의상들을 이제 뭐 반납을 하거나 의상 정리까지 다 스케줄을 맞춰 정리하는 것까지 저희의 일이죠. 원래 옷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스타일리스트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처음에 이제 그 정보윤 이사님 계셨던 런던 프라이드라는 팀에서 되게 오래 일했어요. 한 10년 넘게 그 팀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계기가 좋은 계기가 돼서 혼자서 이제 나와서 일을 하면서 현아 씨랑 그다음에 나나 씨가 같이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고요. 그렇죠. 저희가 생각한 이제 어떤 비주얼이나 컨셉이 있는데 그거를 셀럽들이 완벽하게 소화를 해줬을 때 예를 들면 뭐 어떤 비주얼을 생각을 했었는데 현아가 무대에서 너무 멋있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게 표현을 해줬을 때 뭐 그럴 때가 제일 보람되는 것 같아요. 엄청 적극적으로 몇백 장씩 보내요. 막 사진을 뭐 한두 장 이렇게 다 이런 거 어때? 이게 아니라 이런 거 하고 싶어. 헤어, 메이크업, 뭐 옷, 악세사리까지 엄청 많이 보내요. 저희 스텝 카톡 이제 방이 있는데 거기다가도 보내고 개인톡으로도 막 보내고 사진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찾아서 보내는 친구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컨셉, 남들이 입지 않았던 옷, 최대한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성도 있는 스타일링을 하고 싶어 해요. 항상 그런 점이 좀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나 셀럽분들한테. 지금도 너무 재밌고 하니까 계속 하겠지만 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재밌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일을 하는 동안은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찾아내서 남들이 안 하는 걸 좀 해보고 싶어요. 괜찮아요.